2018년 문재인 네. 정부 초창기 상황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018년이면은 이제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가지고 네. 남북 정상회담 무드가 네. 엄청나게 이렇게 그 고조되고 있었던 시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재명, 그러니까 이화영이 지금 우리가 입에 이건데 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 근데 지금까지 세계 최초의 평화부지사가 바로 이화영이었고, 맞습니다. 그 평화부지사를 만든 지명을 해서 너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킨 사람이 바로 이재명 도지사였습니다. 자, 이재명은 그러면은 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해서 네. 이 일종의 평화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였을까요? 그 정치 쪽에서는 이런 제3자의 영향을 예.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누구냐? 바로 좌파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던 사람 누구? 이해찬. 이해찬. 그 시절에 진짜로 좌파 네. 20년 집권론,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년 집권한다고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정치 쪽의 네. 그림들을 많이 알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해찬 전 총리가 좌파 집권론을 쭉 꿈을 꾸면서 아, 그럼 다음 타, 노무현 다음 타자 누구? 어, 이재명이 꽤 유력해 보이는 것 같은데 혹은 김만배가 이화영을 네. 통해서 이재명과 이해찬을 연결했다 이런 기사도 지금 예. 올 초에 나온 기사가 있어요.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예, 예.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예, 예. 한번 들어서 보여드리시죠. 서울신문 기사가 있는데 예, 여기 보면은 예, 과거에 예. 이게 인맥이 없었던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에게는 인맥이 없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쵸. 운동권 인맥이 없었어요. 민주당 제목이, 인맥이 없었어요. 예, 제목이 김만배 네. 이화영 통해서 이재명, 이해찬 연결. 얽히고 설킨 대장동 쌍방울 의혹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김만배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선배가 이화영도 성균관대 인맥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이재명하고 이렇게 엮이게 된 게 바로 이화영이었고 네. 이화영 통해서 이재명 그리고 이해찬과도 연결이 되었다. 네. 이 얘기군요. 네.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중앙대를 나오고 운동권 경험이 없었던 이재명은 어떻게 민주당 주류가 되었는가 이 얘기가 나올 때 꼭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이해찬 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해찬 씨가 일종의 이화영과 이재명의 향후 예. 큰 그림을 그려준 것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네. 당시에 2017년 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을 가와마을이 시킨다 하는 흔히 배제시킨다 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북하면서 뺐죠. 그러니까 뺐습니다. 경기도라는 곳이 네. 방북을 그러니까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도 수행원으로 박원순 시장과 네. 최문순 강원도지사만 네. 데려가면서 가장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 긴 면적이 네. 넓은 경기도지사를 빼서 맞습니다. 저거 가지고서 그때 말이 많았죠. 근데 지금 오늘 아침 뭐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화영이 네. 이화영이 어떤 친노 그룹과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씨가 친노 그룹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방북당에 이재명 지사를 넣기 위해서 맞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게 실패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실패를 한 겁니다. 이화영은 예. 자기한테 그 일을 하라고 평화부지사 시켜줬는데 맞습니다. 그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네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화영은 예. 이거 말고 이화영과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거 말고 예. 나만의 프로세스, 그쵸. 나만의 예. 결과가 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던 것이 북한의 스마트 사업을 가는데 문제는 자 이해찬이 그림을 그려줍니다. 야 북한이랑은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만약에 풀어서 네. 너는 큰 그림을 좀 보여줘야 돼. 아 이재명 씨. 대통령이 되는 길이란 말이죠. 네. 굵직굵직한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북한 문제도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줬다라고 치면 네. 그럼 이제 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게 됩니다. 이화영과 이제 이재명은.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네. 속도를 빨리 내야죠. 속도를 그렇죠. 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북한에 가려면은 돈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정말 배금주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독원한 것이 쌍방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네. 왜냐하면은 방북에서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저 남북 정상 회담에서 저희 빠졌잖아요. 네.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로 이화영이 네. 뛰기 시작했던 정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2018년도 10월달에 두 차례나 북한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예예. 예. 두 차례는 북한 갔다 왔는데
그 두 차례 방북한 이후에 바로 그 아태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막 성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리종혁 부위원장 동지가 막 네. 방문을 하고 네. 저희 지난번에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네. 리종혁과 맞습니다. 이재명이 같이 찍은 사진. 네. 근데 리종혁이 그렇게까지 움직일 정도면 네. 이해찬 정도의 거물이 있으니까 단지 그냥 도지사 한 명이 대권 꿈을 꾸고 있는 도지사만 보고서 오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 북한 사람들이요. 정말 이게 실세인지 이 그러니까. 사람 나한테 접촉하는 게 실세인지 허세인지 엄청나게 잘 알아본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실제로 돈은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 그쵸, 막 장난 아니게 꼼꼼히 예. 따져본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이 저는 정말 이 이재명과 이화영 요 쓰리샷 예. 지금 그림 나오고 있는데 그쵸, 이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 국회의원을 먼저 했을까요? 아 그러네요. 사회적 스펙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화영이 결코 이재명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이화영은 대학 때부터 운동권이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수감됐기 때문에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족보가 그리고 높네요. 예. 족보도 높고 이상수 의원 보좌관으로 시작을 해서 쭉 2017년, 2007년인가요? 네. 국회의원 17대 의원도 한번 합니다. 했습니다. 예. 17대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나름대로 저 사람은 저 운동권으로 성공한 운동권 중에서 저 계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저 쓰리샷 한번 보여주시면 게다가 두 사람의 생년월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재명은 63년 12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영은 1963년 12월 8일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갑이네요? 둘이 동갑이고 생일이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오. 그런데 지금 이화영은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이 이재명 밑에 들어가서 지사님, 지사님 하면서 저희를 왜 했을까요? 아, 왜 했을까요? 그렇죠. 저기에는 누군가의 어레인지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제 뒤에 대북격인 네. 그러니까 좌파 20년 민주당 20년 네. 집권론을 폈던 네. 이해찬 민주당 상임 고문이 있었다 이렇게 라는 것들이 이제 저의 추측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추측인데요. 아까 저희 네. 서울신문 기사가 그걸 얘기한 거죠. 네. 김만배 이화영 이재명 연결되었다. 그러면 이화영은 물론 이화영은 그 이후에 네. 정치적 불운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그 다음 선거에서 졌는데 누구한테 졌는지 아세요? 최문순한테 집니다. 아, 강원도 나갔군요. 네. 최문순한테 강원 경선에서 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강원도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이화영 입장에서는 네. 뭔가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풀리고 있었네. 내가 국회의원 한번 했는데 내가 그 17대 국회의원도 했는데 안 풀리는 거야. 어떻게 본다면 제일 동기들 중에서 빨리 나갔는데 스타트는 빨랐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나랑 동갑인 운동권에서는 듣보잡이었던 이재명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되겠죠. 저 사람의 목표는 뭐였는지 제가 유튜브 찾아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화영의 야망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최초 평화부지사 한번 만나볼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화부지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경기도는 이제 접경 지역이 많으니까 또 최근에는 남북 관계에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저한테는 이제 평화부지사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가졌고 만약에 본인이 직함 바꿀 수 있다면 평화 말고 다른 게 탐나는 게 있으신가요? 탐나는 거 도지사? 이야 이게 질문은 저 평화부지사가 어색하니까 무슨 부지사 에. 뭐 이런 걸로 하실 거냐고 물었는데 에. 잘못 순간 잘못 이해했는지 네. 탐나는 건 도지사? 네. 아 재밌지 않아요? 그림이 컸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를 만약에 이재명 변호인단에서 가져가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십시오. 이 이재명은 이화영은 역심을 품고 이재명 도지사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쌍방울을 끌어들여서 지금 그런 대북사업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화영이 흉측한 인간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네. 저 이화영이 저렇게 대놓고 경기도청 유튜브에 나와서 도지사를 네. 꿈꾼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거는 뭐냐면 네. 이미 이재명이나 네. 자기들 그룹 내에서는 네. 이미 다 공유되어 있는 프레임인 거예요. 그쵸. 공유되어 있는 구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평화부지사로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이 되고 그렇죠. 나가 그러면 나는 도지사가 된다. 내가 당신 뒤를 잇겠다. 네. 그러니까 이화영으로서는 저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재명의 뒤를 잇겠다 그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화영 도지사 이것들의 이제 되면 하나의 목표들이 있었다라고 네. 짐작되는 부분인 거예요. 저는 저기서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북 네. 추진이나 네. 대북 송금, 방북 추진 이런 일들도 저랑 큰 그림 속에서 구상 속에서 네.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9월에 수원지검 조사 받고 나올 때 이재명이 이랬습니다. 저기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추궁한 걸 알려줬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서면 제출한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래 놓고선 네. 방북 추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화영이다 한 일. 맞아요.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화영이 한 일이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저 영상을 갖고 와서 네. 그렇게 쓰시면은 저희가 다 배경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왜 저 말이 나왔는지. 네. 예.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이화영이 경기도청 유튜브가 아니라 정말 무슨 다른 방송에 나가서 했다라고 하면 네. 그래 이화영이 욕심을 품고 딴 생각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저거 경기도청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경기도청 유튜브예요. 그쵸. 저기서 이재명이 당시 지사인데도 불구하고 이화영이 도지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대통령 꿈, 도지사 꿈 이거를 둘이 각각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번 그 지금도 뭐 당시에 저 시기에 네. 2019년 3월인 2019년 9월, 10월 이때 어제도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재명은 2심에서 뭐 당선 무효형을 받아가지고 네.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큰 플랜을 가지고서 네. 추진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2심 당선 무효형을 잠깐 받은 상태에서도 네 번이나 방북 공문도 보내고 했던 거죠. 아,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 직인 다 찍혀 있잖아요. 직인 다 찍혀. 그것도 진짜 말 나온 김에.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골 때리는 게 직인 다 찍어 놓고 나서 처음에는 작년에 이렇게 이거 네. 이화영이 다 한 일이다. 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무슨 진짜 풀 뜯어먹는 소리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들은 아주 뻔뻔하게 혹시 세운 새놀리인 것처럼 이걸 다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몰랐다. 몰랐다는 거. 그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온 네. 게 그거예요. 네. 그 전결 강인 그 대북 그 방북 요청서, 네. 방북 신청 공문에 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인이 찍혀 있고, 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제 평화부지사 전결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얘기를 하냐면 이때 유명한 운전면허증 드립이 나옵니다. 네. 관인 찍혀 있다고 박균택 변호사가 한 겁니다. 저거죠. 예, 관인 찍혀 있다고 도지사가 한 일이라고 보면은 안 된다. 부지사 전결이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부지사 최종 결재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 모를 수가 있어 했더니 여러분 운전면허증에 누구 도장 찍혀 있습니까? 경찰청장 도장 찍혀있죠. 그럼 여러분 운전면허증 경찰청장이 다 압니까? 이게 자격증, 면허증 발급하는 거하고 네.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직접 방북하겠다는 네. 그거를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법정에서 저런 주장을 폈기 때문에 네. 1심에서 신진우 판사가, 재판부장 네. 판사가 네. 그걸 다 배척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 50쪽 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네.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 자신에게 빠짐없이 보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하는 부분들이 저 공소장 안에 어저께 50쪽 공소장 그 네. 안에도 또 들어있었다는 역시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은 계속 발을 빼고 나는 네. 모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치적처럼 말한 것도 있어요. 성남시장 예. 시절에 나는 100만 원짜리 그 결제도 그냥 내지 않는다. 나는 100만 원짜리도 꼼꼼히 살펴보고 낸다. 자기가 굉장히 꼼꼼 대마왕이라는 거를 자랑하는 나는 정말 그때 당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예. 꼭 비교하면서 박근혜는 허술해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꼼꼼히 한다. 이런 워딩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무려 예. 800만 달러를 어쨌든 네. 경기도에 일을 대신해서 넣는 건데 그거를
몰랐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를테면은 이제 뭐 그 돈에 대해서 자기가 챙기지 않았다고 네. 주장을 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그 쌍방울에서 움직인 돈이니까. 하지만 이화영이 쌍방울 돈을 타고 그걸 업고 방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했던 거에서 자기 도장이 찍혀 있는 거를 나는 몰랐는데 이화영 혼자 했는데 라고 하는 건 정말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허수아비 지사였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허수아비였던 거죠. 예. 자기 일을 안 한 거죠. 출근해갖고 과일 먹고 있었나? 샌드위치 먹고 있었나? 아니면은 그 조명현 씨가 배달한 뭐 딴 거 뭐 먹고 있었나?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과일을 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주장이 성남 저 시장 시절에는 나는 100만 원짜리도 다 체크해. 그다음에 이번에 공소장에 올라간 중요한 결정일 경우에 나한테 모두 다 보고해라 라는 그런 지시사항까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는 직인도 찍혀있는데 도장이 찍혀있는데 나는 모르고 그냥 그건 기계적으로 찍혀서 나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네. 납득이 본인들은 이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죄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지자들한테 네. 먹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아마도 또 지금 내일부터 당장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전해드렸던 그 미디어 리서치 결과는 뭐냐면은 이 재판의 결과가 영향을 중도층한테 최소한 미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걸 잡기 위해서 온갖 또 이제 선동수를 또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이화영 부지사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그냥 아주 사고적 이화영이라는 부지사, 평화부지사가 돌출적으로 혼자서 지금 대북 그 북한 방문을 추진했다는 건 부인을 못 하잖아요. 네네. 부인을 못 하니까 그거는 이화영 혼자 한 거라고 계속 이제 만들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런 영상을 하나 보더라도 이거는 크게 보면 이재명 당시 지사가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는 빅 픽처, 빅 플랜을 가지고서 추진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일단 저 검찰의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부터 네. 이제 이재명 기소까지 이 시간표를 쭉 한번 저희가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 김성태는 2021년에 이제 그저 골프장 같은 데 있다가 이제 잡혀 들어온 거죠. 네. 일단 2021년 10월에 이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아 맞아요. 저것도 얘기를 네. 해요. 저것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지금 마치 변호사비 대납, 변호사비 대납을 하다가 안 털리니까 대북 송금을 몰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변호사비 대납 안 끝났어요. 네. 아직 알아볼 거 많이 남았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022년에 그러다가 쌍방울을 이제 압수수색을 합니다. 거기서 저게 나오죠. 네. 그 이화영에 이화영이 대한 향응 그 제공 같은 거, 카드 제공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이화영이 두 불법 뇌물하고 네.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네. 카드를 마구 썼고 네. 그리고 또 모령의 여성이 나오죠. 그렇죠. 그 여성이 그 카드를 다 쓰고 다닌 것까지 맞습니다. 나오죠. 여자가 마치 가족처럼 카드를 예. 쓰고 다닌 그런 흔적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월에 검찰이 이화영을 구속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023년 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에 김성태를 검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2023년 1월에 네. 그 저 쌍방울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당시 지금 박은정 검사가 성남 지청 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막 검찰에 누가 그러니까 뭐 뭡니까 저기 압수수색 나간다 이런 것들을 쌍방울 쪽에 막 흘려주고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 언저리에 김성태가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그 해외를 도피해 갖고 있다가 2023년 1월에 잡혀 들어옵니다. 네, 골프장에서. 예. 그래서 김성태가 얘기를 하죠. 800만 달러를 내가 북한에다가 예. 송금을 했다. 그 당연히 이제 핵폭탄급 이제 얘기니까 검찰이 기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이화영은 3월에 이제 추가 기소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작년 9월 9일 이재명 소환 조사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지금 6월에 지금 나를 지금 기소하는데 당신은 지금 9월에 나 소환조사 해놓고 그 사이에 무슨 꿍꿍짝을 벌인 거야. 지금 정확하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9월에 2차 소환조사. 저걸로 끝입니다. 적권 관련해서는 이재명은 그 이후에 적권 관련 소환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6월 12일에 저렇게 이재명을 기소를 했는가.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는 뭐냐?
다시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 아, 이재명 대표는 계속 몰랐다고 주장할 거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 우리는 지금 이화영 판결문 플러스 우리가 또 그동안 쌓아온 내용 이것만 있으면 기소해서 우리는 유죄 판결 받아낼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 결정을 한 겁니다. 전 아침에 민주당 쪽 그 의원들 그 이른바 뭐 저기 사건 조작 특별 대책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저런 얘기를 해요. 아니 9월 달에 조사해가지고 6월 달에 기소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재판 지연, 수사 지연, 재판부 기피 신청 오만 거 다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사 그러면은 만약에 총선 전에 기소했다면 뭐 환영하셨겠어요? 아, 총선 전에 했으면 난리 났죠. 난리 났겠, 났을 정말 거 아닙니까? 검사들 여러 명 아마 이미 탄핵 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총선 피해가지고 정말로 정치적인 그거 영향 안 미치게 피해서 해주는데 이제는 또 늦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